아, 이 얼마 만에 레슨이지? 와, 등급훈련소 이후로 레슨 자체를 안 했네. 아, 3주 만에 첫 레슨이 남자라니. 아, 너무 싫어. 일단은 연습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개호흡을 이제 한번할때 60회로 늘렸어요. 횟수 많이 늘렸구나. 네, 60회로 늘려서 뭐 아침 저녁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일이 너무 바쁘면 이제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있잖아요. 그걸 하고 그렇게 두 개가 되고 시간이 여유가 되는 날 노래방 바로 가서 노래 불러보고 체크하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했죠. 일단 노래로 한번 해볼까? 들어볼까? 노래 한번? 네. 그때 끝사랑 얘기하셨잖아요. 그 연습은 많이 못했는데 일단은 끝사랑 한번 해보는 걸로 여긴가? 그 전에 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할게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댄 말 자, 오케이. 봐봐. 아, 네가 이게 그런 경향이 있어. 호흡을 이제 공부가 많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소리가 편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소리를 안 내. 그래서 그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것만 가지고도 노래가 가능하거든. 그리고 노래방을 가면서 마이크에 대면은 세게 안 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얘 맞아. 뽑아. 소리 안 맞아. 뽑고 요만큼만 내. 그대 마음 알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래 버리면 나중에 흔히 얘기하는 술을 먹는 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발음은 잘 씹어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 아, 약간 이렇게 덮치듯이 발음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대 마야. 마는 파도가 생기다 만 느낌이잖아. 마. 하고 완전히 파도를 쳐. 그대 마음 알아요. 확실하게. 그대 마음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 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자, 보면은 노래는 나와, 그지? 노래는 나오는데 옛날에 내가 레슨에서도 그런 말한적 기억나? 호흡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갖고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수 노래가 제일 편해. 이런 노래가 되게 편하다고 했던 말 기억나? 방송에서도 네. 얘기했었지. 왜냐면 이수 노래의 거의 대부분을 들어보면은 소리를 내놓고 그냥 발음만 바꾸는 노래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하고 소리를 내. 그 고음을 일단 내. 소리가 뻗어나오게. 그런 다음에 발음만 바꾸는 거야. 아, 미치도록 널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 막 노래에 그런 흔히 얘기하는 이런 약간 미국식 그루브나 아니면 이렇게 노래를 멜로디컬하게 이렇게 타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잘 없어. 그쵸, 예. 왜냐하면 그게 원래 노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멜로디컬하게 노래를 한다라는 게 자체가. 근데 그게 왜 어렵냐면 발성이 터지고 나면은 호흡만 가지고 먼저 소리를 내다 보니까
발음 구절구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강약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김범순을 준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수 노래나 락 발라드 노래나 좀 이런 지르는 노래들은 편해. 내고 있으면 되거든. 이해돼? 하고 내고 있으면 그냥 이제 떠나는 그대여 나처럼 웃어 그냥 쭉 내고 있으면 돼. 근데 김범순 노래 같은 거 있잖아.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이렇게 가려면 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렇게 발성을 딱 처음에 뚫잖아? 그러면은 노래를 관처럼 부른다는 소리인 거야. 노래가 관인 거야. 그러면 봐봐 악기라고 따지면 관이니까 이게 끝사랑이 뭐겠어? 소리를 치게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런 발라드나 약간 R&B가 살짝 섞여 있는 노래들은 사실은 관보다 현이야. 그렇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내가 옛날에 레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찡찡이라고 기억나? 이 해봐 이 해볼까 이 점을 하나 딱 찍어봐 그치 점 하나만 딱 찍어 이 자 지금부터 그 점은 너가 켜야 되는 현이야 그래서 호흡으로 히 이렇게 건드려봐 히 그 점을 벗어나지 말아봐 히 그대 오직 그대만이 이 호흡이라는 활로 이 현을 켜는 거야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워워 현을 켜 하면서 키는 거야. 네, 네. 아, 생각해봐.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그렇지.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러니까 소리가 힘든 게 아니야 이제 뭔지 알아? 얘를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힘든 건 거야 맞아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뻥 하고 내버려 그대 오직 그대만 이게 편해 그래서 소리가 처음에 뚫리면 그런 그냥 뭐 삼옥타로 넘어가는 고음을 내는 게 오히려 편한 거야. 그냥 내면 되거든. 그냥 노래방 가갖고 그냥 마이크 딱 들고 그냥 그거 한 거야. 나를 위해서는 물도 담아 그냥 지르면 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건 편해. 근데 그런 거야. 그럼 지금부터 천년의 사랑을 R&B처럼 불러주세요.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이게 이걸 붙잡고 있으려고 이제 막 이런 끝사랑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그대 오직 그대 이게 아니라 그대 오직 그대만이 그럼 여기서 끝났어 다시 거기를 딱 건드려야 돼. 내 첫사랑 내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 위치를 그쵸 그걸 찾아갖고 간다고 생각해봐 이 그게 어디야 딱 성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흡이 먼저 뚫려서 소리가 뚫리면 그 다음에 건드려야 되는 게 성대인 거야 성대를 먼저 가지고 막 쥐어짜고 뭐 한다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어 옛날에 만약에 성대를 쥐어 짜갖고 고음이 나와봤거나 하면은 고음을 내봤던 그 성대의 땡김이나 이런 거 몸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고음은 더 빨리 잘 나와. 어쨌든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고음도 4번 놈이 낸다고. 근데 어쨌든 호흡이 뚫리면 고음은 나와.
근데 이제 이걸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노래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이 해볼까? 이 그다음에 호흡을 툭 쳐서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마시고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이제 이런 거에서 느낌을 살리고 싶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